시내를 발굴해서 직업들어 맨날 그 나무하러 가서 배워오던 그 나무 자작나무인데요. 근데 자작나무는 한반도에는 거의 없고 한반도에는 약간 강원도 같이 고산지대에 있긴 있는데 다 작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그 자기들 지역에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멀리 북쪽에서 가지고 온 나무이기 때문에 북방 충원의 그러한 이미지하고 더 가까울 것이라는 것이죠. 사실 그 유독 신라시대에서 초원 문화를 적극 수용했던 그 이유는 뭐예요? 우리가 한번 그 삼국시대를 놓고 보면은요, 재미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. 북부여, 부여, 고구려, 백제. 이들의 모든 공통점이 있습니다. 그들은 다 부여계통의 주민들이었습니다. 다 가족이 같고 막 그렇죠. 예, 그렇죠. 소선마가 내려오고요. 백제도 사실은 고구려에서 왔고 부여에서 왔습니다. 그러니까는 신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다 하늘에서 내려온 부여계통의 천선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. 그런 와중에 신라도 자신들만의 선민의식이 필요했었죠. 고구려와 백제와 경쟁하면서.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부여계와 다른 또 다른 북방 초원계를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받고 왕관을 만들고 고분을 만들고 권위를 과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되게 의도적으로 그쪽 문화를 수입을 해서 온 거네요. 네.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원인이 아닙니다. 신라의 그 욕구, 그다음에 그 먼 거리에서 불러오고 황금 만들 수 있는 내적인 그러한 자신들의 국력, 그리고 둘러싼 적들의 그러한 상황, 이 모든 것이 조합이 돼서 하나의 유물로서 나오는 것이죠. 정말 신기하다.